온라인 광고 시장의 기술과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21%의 성장률과 6조 4,200억 원에 달하는 상황.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솔루션들을 고객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라. 로보 어드바이저 마케팅 솔루션 전문 업체 이동호 대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업체. 무언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하고 있는 걸까?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가 마케팅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잘 찾아왔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마케팅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이요? 저희가 기획한 솔루션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초기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마케팅 방법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제품화시킨 서비스입니다. 저희 고객사분들은 여러 매체의 광고를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영하여 최적화할 수 있고 저희들에게서 최적화된 리포트와 그리고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력이 너무 궁금한데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저희 내부 안쪽에서 저희 팀원분들이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팀원분들이 저희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듣고 오시죠.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실제 개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 기술이 실제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먼저 광고주를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분류된 광고주에게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적용된 알고리즘은 광고주의 현재 광고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데일리로 저희가 예산을 최적화한다든가 광고의 TCP를 최적화한다 등의 작업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배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유명 광고 배너를 이용하던 방식이었다면 업체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기술은 광고주의 요구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최적의 광고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시겠어요? 광고를 만들 때는 나는 어떤 목표로 광고를 하는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YTN 사이언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는 걸 목적으로 광고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택을 하는데 300만 원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타겟팅은 성별 무관 그리고 전체 연령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면 해당되는 타겟에 맞는 광고를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를 만들면 광고가 제작이 되고 이 광고로 YTN 광고, YTN 사이언스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PD님 카드 주시면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손쉽게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 하지만 인공지능이 있다면 섬세한 사람의 손길도 필요한 법. 휴먼 어드바이저의 역할도 궁금한데요. 광고주의 업종, 광고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초기 캠페인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초 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놔야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또 원하는 결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은 사람의 손길로 더욱 완벽해진다는데요. 실제 초기부터 함께 성장해왔다는 고객사를 만나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이 마케팅 솔루션은 추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에드테크 기반의 개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지원한다는 점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광고주는 수치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대응책에 대한 것들도 직관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요. 뷰티 업계에서는 트렌드가 생명인데 저희에게 컨텐츠에 대한 제안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고 재편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며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오늘의 업체.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저희 서비스가 고객분들한테 정말로 큰 가치를 주는 서비스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제품은 사실은 뛰어난 마케팅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객분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500개 이상의 고객분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의 정확한 분석과 사람의 따뜻한 감성이 만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 새로운 마케팅으로 많은 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